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람은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없다. 그러니까 1마일은 저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6km 정도 됩니다. 1.6km를 4분 안에 뛴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 4분 안에 1.6km를 뛴다면 심폐기능이 터져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결과를 내놓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4분 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도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1마일을 4분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그 장벽을 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뛰어넘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이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4분 안에 통과하고 나서부터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도전하게 되었고 6주 뒤에 또 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37명의 선수가 성공을 하고 10년 동안에 약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몇백 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의 마음이 생겨서 시도를 했더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 1999년도에 코펜하겐 항공사가 공항이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것은 얼음 땅, 이 그린랜드를 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이 얼음 땅을 사들여서 공항사가, 항공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졌죠. 그곳에서 이 항공사가 얼음을 채취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먹기 좋게끔 가공해서 VIP 고객들에게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얼음만 준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카드 내용과 함께 담겨서 이 얼음을 제공했어요. 이 얼음은 그린랜드에서 채취한 얼음입니다. 이 얼음 안에는 피라미드가 만들기 이전부터 있었던 태고적 그 공기와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얼음 하나만 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줄의 글, 이 얼음 안에는 아주 태고적부터 피라미드가 만들기 이전부터의 그 숨결이 담겨져 있다. 그 한마디가 이 얼음의 가치를 보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음을 먹었던 이 고객들이 야, 이 정말 귀한 얼음이구나. 정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얼음을 내가 먹게 되었구나. 그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객을 향한 이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열정이 통찰력을 발휘했고 어떤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린랜드는 얼음만 있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새로운 의미가 그 땅 가운데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되고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전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안주해버린 어떤 신앙의 고정관념이 내게도 뿌리박혀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저희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넘어야 될 고정관념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도착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다시피 마르다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동생은 마리아가 있고
오빠는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관계예요. 아주 특별한 사이였죠. 특별히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던, 생명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쁨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르다를 보면 그런데 사실 정말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 기쁜 일이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 혼자 이 마을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일까요? 12명. 남자만 12명.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합하면 13명의 인원을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예. 어떻게 생각하면 여장군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참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나는 기쁨으로 대접하고 싶다.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이 초청에 아주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하죠.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정신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접대하는 일로, 대접하는 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동생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대적인 이 문화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마리아가 사실 그러기보다는 언니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혼자 언니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동생이 함께 도와준다면 더 의미가 있고 좋겠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마리아가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2000년 전 여인의 어떤 인권이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 문화적 관점에서 한 여인이 거실에서 중요한 분과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앞뒤 설명 없이 그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옳은 일이 아니었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죠. 주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르다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요청인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마리아가 지금 옳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좀 가서 마르다 언니 일을 좀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다 옳거니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예수님께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을 예수님께서 탁 맞추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41절,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사실 마르다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다야, 그래 네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서 많은 것으로 대접해 주려고 노력해 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다.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마리아야, 이제 언니를 너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자, 이제 나와의 대화는 잠깐 멈추고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자꾸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마르다도 기대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죠.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정신이 없구나.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꼭 한 가지란다.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고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답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셨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혼내키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마르다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묵상하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도 함께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 감사했죠. 우리의 가정에 생명을 주신 분. 어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었고 마리아의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잘못됐고 마리아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잘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을 옳게 표현한 거죠. 마리아도 옳은 사랑의 방법을 표현한 겁니다. 둘의 행동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도 사랑을 해야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이 조금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결혼 초에 신혼 초죠.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제가 뭐 그때 이제 신학생이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때죠. 근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원하는 닭을 사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특합니까? 그래서 닭집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메뉴를 봤는데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으면 좋은데 제가 그날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스페셜 메뉴를 주문을 하게 됩니다. 맛있다는 닭다리만 모은 그 특별한 메뉴를 제가 이제 과감하게
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 아내가 이걸 받았으면 깜짝 놀라겠지. 그리고 가져가서 띵동하고 문을 열고 여보 닭 싸서 하고 그걸 내미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인 줄 알아보니까 아내는 닭다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닭은 좋아했는데 특별히 닭가슴살, 이 뻑뻑한 살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참 닭은 해와서 좋은데 약간 실망한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연애도 7년 이상 했고 이제 결혼도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모르다니.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신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첫 문장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계명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르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했던 요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잘못된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 도움이 필요했다면 마리아만 살짝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거죠. 마리아야 잠깐만 일로 와봐 라고 이야기해서 나 이것 좀만 도와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마리아를 두고 예수님을 향해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좀 알아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달라, 이야기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마르다는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혼자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생겼고 그것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마리아를 뛰어넘어, 동생인 마리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마르다의 요청 가운데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십니까? 왜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십니까?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분노가 마리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예요. 왜 초청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초청의 자리에 있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나를 신경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믿음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그 밖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물질의 자유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육신의 질병에 고통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관계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면 자녀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가정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은 2000년 전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앙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와주시오라고 초청은 했지만 내 삶의 중심에 당신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빛내줄 조연으로만 멈춰서야 됩니다.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10장 말씀 이전에 지난번에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한 예루살렘 지방으로 가고자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결단입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베다니에 마르다를 찾아가신 것은 지금 초청은 마르다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왜? 이제 다시는 만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초청은 마르다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초청해 주신 거죠.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많은 것을 대접받기보다는 조금 적게 먹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교제였어요. 함께 나누고자 함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가르치시고자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발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까운 거리를 표현하고자 했던 성경의 표현이 아니라 발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나간 자리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싶습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시 세상의 문화적 관점은 여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선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꼭 필요한 한 가지였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다. 가장 꼭 필요한 이 한 가지를 마리아는 선택했고 마리아는 결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마르다의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조금 줄이고서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이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삶을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기한이 오늘 이 하루로 정해져 있다면 내일이 내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무엇을 하고 지내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가까이서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조금 밀어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 일을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이 하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루에 정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하는 이 무릎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큐티가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르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벽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납하기 싫은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브루클린 터버너클의 진 신발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주일날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그 교회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노숙자가 오셨을 때 좀 다른 분과 다르게 정말 냄새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이 냄새 올림픽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정말 금메달 땄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차마 얼굴을 앞으로 향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 고개를 틀어서 이쪽으로 숨을 쉬면서 말을 몇 마디 건넬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사냐, 어제는 어디에서 잤냐, 잠깐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돌려보내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숙자가 돈을 받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단돈 몇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지금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짐신발라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주일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노숙자라고 해서 냄새가 좀 심하다고 해서 그냥 돈 몇 푼 쥐어져서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했구나.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내가 돈 몇 푼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만 그 생각에 눈물이 나고 냄새가 너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노숙자를 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데려가서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자기 집에서 함께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이빨이 빠졌는데 치아도 새롭게 해주고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내고 이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노숙자분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하는데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신학을 권면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함께 사역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랑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하나 얻을 거 없을까 해서 찾아온 노숙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 몇 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노숙자가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강렬한 그 요청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갔던 거예요. 짐신발라 목사님의 고정관념도 깨진 겁니다. 돈 몇 푼 줘서 돌려보낼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전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노숙자 인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 편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관점,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의 문화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안 된다, 일어나서 일을 하라 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것으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찬양 같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안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리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함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